염전에서 20여 년 동안 노예처럼 강제 노역을 당했던 60대 남성의 구조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이 반세기 만에 어머니와 극적으로 재회했습니다. 아흔이 넘은 노모는 이 남성이 갇혀있던 염전에서 불과 1시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강성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1년간 강제로 일했던 전남 신안 염전에서 고향인 해남까지는 불과 50여 킬로미터.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노예처럼 옴짝 달싹할 수 없는 그가 늘 그리워한 건 어머니 품이었습니다. 반세기 만에 만난 어머니. 고왔던 어머니는 벌써 아흔을 넘겼지만 환갑 아들에겐 그 옛날 기억 속의 엄마입니다. 아, 그때는 한참 이쁘고 보이고 하더만 나이가 먹으니까 막 그때 낯짝도 같지도 않고 이제 보니까 막 좋네 아주. 14살 때 가출했던 염전노예 한모 씨의 사진을 들고 경찰이 찾아왔지만 어머니는 변해버린 모습에 아들이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반세기 만에 돌아온 아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어머니는 미안함에 그저 세월 탓으로 돌립니다. 변했지라. 그때 얼굴은 하나도 없어. 14살 먹어서 갈려는데 아들 같겠죠? 동생을 알아본 큰형의 도움으로 한 씨는 지난 16일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한 씨 소식을 들은 친인척과 마을 주민들은 반가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이 나이에 가정도 없고 손잡을 나이 아니라고 그런데 가정이 없으니. 생전 처음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한 씨는 고향에서 노모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살 계획입니다. 잘 살아봅시다. 예. TV조선 강성명입니다.